세 번째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 찾으셨죠. 도시화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수용권의 발생 시기란 말 찾았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치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 고시 추천없습니다.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공치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공치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도시개발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공치법 4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저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보에 해당 사업을 고시하게 되면 이때 토지를 공치법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법은 공지법의 규정과 달리 특별 규정으로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박수하면 임순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수용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나 또는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보상 대상의 권리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권리, 그래서 토지나 정착물 등에 대한 다양한 권리 관계를 조사하고 그 수용할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공부하시면서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실시 계획을 고시한 때 바로 3단계인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저 실시 계획 고시가 토지 강제 수용 요건에 해당하지만 개발법에서는 뭐한테? 세부 목록 고시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지정권자입니다.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외 시도이사 대도시장. 그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저 개발 계획에 수용 사용할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다? 세부 목록 고시 한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재결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이 재결 신청은 시행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2번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면적 2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살펴보는데 현재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전부 수용 방식이었을 때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시행자가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강제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사업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보상 원칙은 뭐다? 사전 현금 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원래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을 때 분양 예정인 조성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것은 사전 현금 보상에 부합된다, 위배된다, 위배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 관계는 시행자와 토지 사유자의 토지 소유자 양 당사자 관계인데 우리 갑을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 마음대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대전제를 무조건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만 토지 상환 채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화 사업은 보통 농경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농사 짓고 있는 분이 토지 상환 채권을 받게 되면 전부 토지 상환 채권을 받게 되면 20년 동안 농사 짓는 분은 따로 일자리를 얻기가 곤란합니다. 그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목적으로 저 토지 상환 채권은 보상금 중에 전부를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 매수 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사전 현금 보상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저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저 대전제, 사전 현금 보상이란 대전제에 부합한다고 하면 승인 받을 필요 없지만 대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정권자 승인 받은 때에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는 자가 만약 민간 시행자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 받은 때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리 부분 보십니다. 민간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 추정 없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지급 보증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필요 없지만 누구만? 민간만. 보증 받은 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발행 승인입니다.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한줄 밑에 미리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발행 조건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 김영식 증권 추종업소입니다. 그리고 2번 발행 이율은 한 줄 밑에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정한다 추종업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 우리 공법에는 채권제도가 총 4개 존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로서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앞에 도시란 말로 시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이 존재하고 주택법에서도 주택 상환 사채가 존재합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로 상환한 채권을 말하며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채권은 상환받을 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는 상환받을 자를 채권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우리는 김영식증권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표에는 내 이름 특자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기명증권이라 하고 우리가 수표나 엄을 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상환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뭐라 한다? 김영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환이라는 말 보게 되면 발행 방식은 김영증권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의 이자 지급과 관련되어 여기 이자 지급은 도시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오래 걸리냐에 따라 이자가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가장 잘한다? 시행자가. 그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 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을 결정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대항력 찾았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이거 필요 한 줄 밑에 토지상환채권 이전하는 경우 이전 동그라미 놓습니다.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성명 주소 추천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대항력 찾으셨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김영증권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사후 현물 보상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이자 지급, 이자율은 누가 결정한다? 시행자인 발행자가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김영증권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토지상환채권은 권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권리 이전 가능하다면 새로 취득한 자는 자신의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어야만 발행자에게 토지 달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영증권인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성명과 주소 기재한 때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라 표현하고 두 번째 이 토지상환채권의 명의가 변경되게 되면
채권자는 취득한 자기 이름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하면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을 발행자 제3자에게 권리 주장 대항할 수 있는데 채무자도 그 사실 알아야 되죠. 현재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토지상환 채권이다. 사채 원부이다. 채권 원부이다. 토지상환 채권과 관련된 원부를 발행자가 가지고 있고 이 원부에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 주소, 기재되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땅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토지상환채권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채권에는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채권 원부에도 취득할 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 원부에도 뭐가 적혀야 된다? 성명, 주소, 기재한 때 명의 이전이 제대로 성립되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취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토지상환채권은 사전 현금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 현물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에 부합한다, 위배된다. 위배됩니다. 함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원하는 때 그리고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만.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되고 민간이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의 보증받은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상환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무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입니다. 취득자의 권리 주장, 이를 대항력이라 표현하는데 이 대항력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성명, 주소, 기재되어야 되고 그리고 발행한 자도 명의 변경 사실을 알아야만 제대로 땅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원부에도 성명, 주소,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만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환 기간 따로 있다 없다. 도시화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보통 수용 방식은 5년만 이루어지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3년만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없습니다. 3번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미리 땡겨 판단 이야기거든요. 미리 돈 받고 미래에 만들어질 땅을 판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후 만들어진 땅을 조성토지라 하고 이 조성토지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발 사업 시행 중에 판다? 공사 다 끝나고 판다? 다 끝나고 파는 것이 원칙인데 미리 돈 받고 판다고 하면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선수금 제도는 원칙에 부합한다, 원칙의 예외이다. 원칙의 예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금 받고 도시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이 선수금 받고자 한다고 하면 뭐 필요하다? 보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금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파악해놓습니다. 선수금은 미래 만들어질 땅을 미리 돈 받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번만 확인하십니다. 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리 받으려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 2번이 있는데 2번 민간 시행자 차시였죠. 그리고 답번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공급계약 불행 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보증서 줄쳐 놓으시는데 이 보증서는 공공에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안 되고 오직 누구에만? 민간에게만. 그리고 4번 원형지 별표 해놓습니다. 올해 예를 봐야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놓으시고 선수금은 지정권자 승인 받아 미래 조성될 토지를 미리 돈 받고 팔 수 있다. 그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이제 원형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뭐 보자? 얘를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원형지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산이 있고 하천이 있을 때 이 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레저타운 만드는데 더 도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을 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요트라도 한번 띄워볼 수 있는 배라도 한번 띄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화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산은 산 그대로 물은 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발 사업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 왔을 때 토지 소유자의 보상하는 가격은 얼마? 50만 원. 그리고 얘를 호텔 용지로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호텔 만들고자 하는 곳이라면 보통 상업용지가 되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평당 50만 원에 호텔 개발 사업하는 자에 공급한다. 5천에 공급한다. 5천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아무런 개발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팔아먹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된다고 하면 이것 땅 장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원형지 공급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형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피시는 게 올해 취업에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형지 개발이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했다 안 했다 안 한 상태에서 원래 그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243페이지 보시게 되면 1. 원형지 공급 대상자 선정 차시였죠. 1번입니다.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줄쳐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아 공급할 수 있는 자 누구인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사 1, 2, 3 묶어놓습니다.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 복합개발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추천합니다. 그리고 5번 원형지를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학교, 공장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선정 방법과 관련되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수의계약 추천합니다. 위 5호에 해당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 줄쳐 놓습니다. 공급 가격에 대해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시행자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설 공사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포배에서는 가격을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라 말 쓰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에 우리 시가 감정평가액 쓰지 않는 예를 공부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때는 시가가 아닌 공치법이 정한 가격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원형지 공급가격은 시가이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공급 대상 면적 차시였죠.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조성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반면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은 3분의 1까지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모두 보셨는데 현재 원형지는 개발사업자 않고 산 그대로 하천 그대로 공급하는 형태를 원형지 공급이라 하고 이 원형지 공급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1. 그래서
원형직 공급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원형직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원형지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적 주체에 해당되는 공공과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 공장, 호텔 등을 만들고자 하는 자가 원형지 공급 대상자이고 이런 원형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공은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학교, 공장, 호텔 만들고자 하는 자는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이다. 공익 추구하는 자이다. 사익 추구하기 때문에 저 원형지 공급은 비싸게 파는 게 좋을 겁니다. 반면에 국가가 이러한 원형지를 공급받아 연수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연수원이 전국 진짜 경치 좋은 데 많이 있거든요. 국립공원에 연수원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수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이들은 돈 벌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수의 계약으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특히 공모전에 선정된 자가 민간일 할지라도 공모전에 선정된 자에 대한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 방식이다. 수의 계약이다. 수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그 공급 형태는 도시개발 사업 다 하고 개발사업 다 하고 파는 것입니까? 개발사업 안 하고 팔아먹는 것입니까? 개발사업 안 하고 팔아먹는다면 원칙에 부합된다. 예외이다. 예외라고 하면 당연히 시행자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권 승인 받아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원형지 공급받아 개발사업하는 자 사이에 원형지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금액은 시가에 따른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바로 되팔면 시세 차익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세 차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각 제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이제 함께 봐줘야 됩니다. 3번입니다. 공급 절차 찾으셨죠?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할 때 그래서 지정권자 승인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까지 외운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로 4번입니다.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부터 원형지 공급 승인 가로 해놓으시는데 원형지 공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전매 제한 찾으셨죠? 매각 제한입니다. 국가 지방자산 제외한 국가 지방자산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10년 주었습니다. 다음 각고 기간이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몇 년간 처분할 수 없다?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국가 지방자산자는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산체가 평당 50만 원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땅을 국가랍시고 평당 100만 원에 취득하고 얘를 2천, 3천에 팔아먹는 것, 대팔아먹는 것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시세 차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세금 취득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며 국민 복지에 뭔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저 원형지를 지방공사가 공급받았다고 하면 10년 안에 매각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공공은 규제가 거의 없고 민간은 규제 대상인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딱 두 군데는 주택공사에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사의 특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두 번째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매각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는 10년 안에 매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원인 신고 받았을 때 10년 내 매각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좀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매각 제한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정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형지와 관련된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만만한 게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3분의 1까지는 원형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 등을 만들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들은 수익계약, 이들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저 원형지 공급도 수용 방식의 대전제 위배됩니다. 수용은 사전 현금 보상하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조성된 토지를 팔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 미리 파는 거고 개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 공급 가격은 시가에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세 차익을 차단할 목적으로 매각 제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최대 몇 년?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 245페이지 박스에 1번, 2번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공사완료 공급일부터 5년,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문제 풀 때 해놔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1번, 2번 묶고만 놓습니다. 7, 8, 9 잘 모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조성토지 공급 하셨죠. 여기는 딱 하나만 추천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성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전부 완료되어 만드는 땅은 시행자가 영원히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분양하겠습니까? 분양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조성토지의 공급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부합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따로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면 수용 사용 방식에 부합되지 않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는데 조성토지 공급은 개발사업 다 끝나고 분양하는 것으로 수용 방식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공급계획에 제출 차시였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작성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권자에게 제출 가로 해놓으시고 제출 추천했습니다.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제출. 그래서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과 관련된 승인 대상은 항상 사전 현금 보상, 개발 사업 다 끝나고 처분하는, 공급하는 것에 부합되면 지정권자 승인받을 필요 없지만 그에 위반되게 되면 지정권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공급 기준 지키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공급 방법 찾으셨죠. 1번입니다. 조성 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 방식 추천 없습니다.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입니다. 3번 수익 계약 찾으셨죠. 수익 계약 원칙이다 예외이다. 예외.
그래서 조성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추첨 수의 계약은 예외에 해당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중에 수의 계약과 관련되어 우리 옆에 페이지 박스 속에 4번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 토지 상환하는 경우 찾으셨죠.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공급하는 것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까? 추첨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수의 계약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우리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공급 방법과 관련되어 추첨의 적용 대상인 박스 찾으셨습니까? 동그라미 2번 추첨 방법과 관련된 대상인 9m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택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 이 네 가지와 토지 상환 채권이 함께 있다고 하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의 계약이고 이 네 가지만 추첨 방식이라는 걸 눈에 익혀놓습니다. 공급 가격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한 장 응기십니다. 249페이지에는 환지 방식 찾으셨죠? 얘는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